니콘 J3는 니콘 시리즈의 보급형 모델입니다. 1030 렌즈가 기펀드 렌즈로 탑재되어 있고, 1030 렌즈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가 들어가 있다가 사용할 때는 밖으로 나오는 침동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이 모드 다이얼이 상부로 이동한 것이고, 보급형 모델인 만큼 카메라의 주요 조작은 후면부에 위치한 메뉴 버튼과 휠 다이얼, 그 다음에 십자 버튼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. 연사나 타이머는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. 노출 보정은 우측, 플래시는 아래입니다. 위에 F는 펑션 버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모드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.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거나 픽처 컨트롤을 바꿔야 될 때, 그 외에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꿀 때에는 모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 십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거나 휠 다이얼을 이용해서 설정을 바꿔주어야 합니다. V2나 DSLR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조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, 카메라 형태도 굉장히 소형을 추구하며 심플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.